아브람이 부르심을 받다.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가 끝난 뒤로 자손을 많이 낳았습니다. 셈의 자손 중에서 데라가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람과 나홀 형제는 아내를 맞았습니다. 아브람의 아내는 사레,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어요. 우리 가족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야겠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아버님,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만 하란에서 머무르시지요. 데라는 20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제 나이가 이제 75세입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주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제 곁에는 사레와 롯이 전부입니다. 너의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세상은 너의 덕을 입을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떠나겠습니다. 여보,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소. 어서 준비하시오.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요?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 하셨소.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가려던 곳이기도 하고.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여기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버지, 여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롯,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게 당연하지.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야. 아브람 가족은 모래에 상수리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하느님께서 나타나셨던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람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 산으로 가서 천막을 쳤어요. 여기서 보니 서쪽엔 베델이 보이고 동쪽엔 아이가 보이는구나.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 네겝으로 옮겨갔습니다.